너 뭐하냐? 야, 특별 조수로 보여? 조수로 보이냐고, 이 10년아! 이 새끼, 그냥 카사디 있는 한판 딸이네? 나한테 얼마나 총알일지 벌써 예상이 가죠? 야, 상대 니신 뭐야? 와, 미친 승률 씨발 12%? 뭐야, 우리 팀이네? 아, 진짜 죽겠네, 그냥. 아니, 왜. 맛이 없네. 야! 너 좋댔어? 너 연우인가? 연우? 나한테 얼마나 쳐가지라고, 연우? 도방이 아니고, 연우. 일로와, 이 신년아. 놀러와. 야, 일로와. 깝치지 마. 나이스. 존나 패, 이 10년, 존나 패! 뭐야, 이 10년들 다 패, 그냥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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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패, 그냥! 나이스! 이거지! 개 같은 년들, 컷! 집에 가야지. 와! 미친 씨발 뭐야 이거? 이게 승률 12%? 미친 존내 멋있다. 야 이거 라인 당겨서 재미를 좀 봐야겠는데? 어차피 나 궁이 있기 때문에. 어어어 킨드야 반갑다. 반갑습니다. 야야야 나 살려줘! 살려 아니야! 지랑하지 마라. 지랑하지 마라 이년아. 아니 이게 존나 좋다니까. 킨드 맞다니 그냥 개패버리죠. 얘는 뭐야? 내가 가져야 되는 일인가? 어! Fuck man! 집에 가야겠는데? 내가 봤을 때 이제 카사딘 하는 거 보니까 여기다 궁 받고 라인 좀 밀어줄 것 같은. 일단은 카사딘이랑 나랑 맞다니 치면은 하루 종일 맞거든요, 야. 절대 못 깝친단 말이지. 어, 야, 야, 생각보다 카사인 좀 아파. 너가 미쳤구나. 가져야 되나? 지금 타워골드 먹는 게 먼저기 때문에. 타워골드 빨게요.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잘했는데 뭔 소리야. 잘 빨고 잘 딜 넣고 팀이 좀 잘한 게 있긴 하나. 리신이 좀 깔끔하게 하네요. MMR 올려놔야 게임이 좀 수월하다니까요. 너가 미쳤구나. 아따 씨.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? 오! 타워 존나 아프네, 씨. 야, 아까 그거 진짜 역대급 개뽀록, 뽀록샷이었나? 이제 카사딘 입장에서 이 라인은 너무 밀고 싶단 말이야. 하지만 나를 만나버렸죠? 와, 넌 진짜 레전드다, 미친놈아. 아니, 뭐 하느냐? 아니, 근데, 에이드 특별 좋다니까요. 내가 약하는 게 아니고. 그냥 존나 재미 원툴이라니까? 말이 안 되게 재밌어요. 타워를 내놔라. 나랑 맞다이 까면 뒤져. 아프죠? 한 대 맞아보면 그때서 정신 차린다니까? 어? 맞다이가 안 된다니까요, 그냥? 내가 지금 크라켄 나왔지? 쟤 그냥 골카 딱 박히면 그냥 뒤져야 돼. 여기까지 딱 밀면은 맛있게 갈 것 같은데? 맛있다. 어이, 어이. 저게 역전에 지금 발판을 좀 만들고 있는데, 상대? 하지만 여기서 전장이 간다면? 반갑습니다. 아우야. AD 특패를 AP만큼 운영할 수 있냐고요? 사실 AD 특패 이제 세 판에서 운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얘가 지금 딜 얼마 센지 모르겠어. 나도 지금 약팔이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오네. 하. 아 존나 재밌어. 궁을 못 쓰는구만.
진짜 존나, 아니 진짜 존나 야무진데? 야, 킨들 궁 쓰기 전에 그냥 녹여버리는데? 이런 판은 뭘 해도 뭘 가도 좋긴 하겠다. 굼드라가 그렇게 좋다던데. 이제 원딜들 이거 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궁드라가 좋은 이유가 뭐냐고요? 그냥 좋대요. 나도 왜 좋은지 모르겠어. 그냥 지금 사기래. 탈룬도 이거 가더라고. 아, 야, 네 명은 조금 선 넘는 거 아니냐? 어? 죽으면 스택 까이네, 진짜로? 사망시, 아, 매자이가 됐네. AD 매자이가 됐네요. 아, 네, 이번 시즌 원딜템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, 원딜들 존나 쨍쨍거리더라. 지금 신화 같은 것도, 미드 같은 거 애들만 존나 나오고, 나온 게 없거든. 이리 와. 아, 새끼. 아이씨! 쟤 너무 발이 짧아, 그냥. 뭐 하는 거야? 넌 뭐하냐? 야, 특별 조수로 보여? 조수로 보이냐고, 이 심년아! 카드 딸배는, 씨! 말하는 거 봐, 무슨 카드 딸배요, 말을 참, 진짜. 와! 상대, 씨! 미드 무슨 핵폭탄 맞았냐? 전적이 왜 이래? 시랄 났네, 걍. 어! 야, 이 존나 기분 개짜지네. 미니언 3마리 6원 뭐냐, 이거? 저 가능해? 오, 야, 6원 또, 아니, 야, 6원이 5번 연속으로 터졌어! 아니, 이게 가능해? 천천히. 어차피 수학이 나시니까. 급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없어요. 아. 야, 우리 팀이 더, 야, 내가 더 조급해지게 생겼네? 안 돼, 제발, 진짜. 하, 바루스 크면 존나 힘든데, 그냥. 라인을 계속 밀고, 6렙 각을 좀 봅시다. 6렙에 지금 바텀에서 좀 재미 볼 것 같거든요. 바루스가 바텀에 혼자 있는데. 아, 죽은 것 같은데, 이거. 아, 진작에 궁 썼으면 살았는데, 이거. 아, 바텀을 간 내 잘못인가? 힘들 것 같은데. 때릴 각이 안 나오고 있네. 나이스. 이게 또 이렇게 풀리네? 잔나, 좋았다. 야, 미드 좀 먹어야 되나? 한 칸 더 야무지게 먹을까? 이걸 또 갈료 입에 쳐 넣어주냐, 이 씹년아. 얼마나 초맥여주는 거야, 진짜. 나이스. 이 팀이 없어서 뺍시다. 뭔가 아쉬워. 야, 이거 포탑 골드는 안 줘서 게이드인 것 같은데? 나쁘지 않을지도. 막아줍시다, 같이. 얘네들 이득을 못 보게 해야 되거든요? 아, 전령을 꼬라 박았구만. 야, 이러면은 이득이지. 저조합에는 팔 짧아가지고 내가 딜을 못 넣어요. 고연포에 구인수를 가든가, 고연포에 굶주린 히드라를 가든가. 오! 역시 라오 형님 지리네, 그냥. 이거 근데 내가 없어가지고 가능하나? 야, 아니야, 용가리를 빠르게 버스트하는 게 나쁘지 않죠? 아이씨, 얼굴에 딜 내리지 말걸. 아, 까비?
한 대만 더 때리지. 오, 나이스. 근데 이거 나 못 가거든요. 야, 박아라, 박아라, 박아라. 나이스. 안돼, 이걸 잔나에 주둥아리에 쳐들어가게 맞나 이거? 야, 아까부터 존나 잘 먹네. 바텀이나 받아 먹읍시다. 아, 이것도 나 빼고 가버렸네. 이걸 또 잡아버렸네. 나이스. 와, 씨, 제압골 야미. 탑에 애들 몰렸을 때 우리가 지금 용가리를 먹어야지. 아우 씨. 아니 씨. 뭐 있다고야 저거. 아니 딜을 못 받겠네. 병신 세약 걸리니까. 내가 봤을 때 징크스보다 내가 딜 더 잘 나올 것 같아요. 일로 와봐. 까비. 와, 이거 뭐냐 이거? 야, 이거 날라간 거 뭐야?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씨발. 야, 이거 세약 때문에 죽을 뻔했네. 아니, 이거 바루스 골차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냐. 아니, 그냥 녹아버리는데? 야, 게임 끝났다, 이거. 야, 히트다, 히트. 이거 존나 강하다, 그냥. 골카를 들고 있다가. 리신이 일단 다른 애한테 뭔가 맞춘다? 그럼 이제 조심해야 돼, 항상. 뭔가 날라와서 역차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. 가가지고, 딜 넣어줍시다. 응, 세약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. 아니, 세약 안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죠. 무리해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우리 그냥 빠지려고 했구나. 그냥 뺍시다. 오, 쟤 뭐하냐? 아니, 얘는 뭐해? 아니, 어이없네? 야, 8초, 8초. 나이스. 아니었냐? 어, 분명히 나 풀피였는데? 아, 야, 존나 재밌다. 아, 나 AP 투패 못할 것 같아, 이거 때문에. 왜 AD 투패하는데 다 이기는 거지? 차라리 졌으면 좋겠어. 와, 저 평타 들어가는 거 보이냐, 얘들아? 아, 야, 나도 씨, 재미볼래. 나도 재미보게 해줘. 이리 와? 아이씨, 막 한 번도 못 봤네. 혼자 다 잡네. 뭔가 28일 만에 하는 사일러스 왜 이렇게 잘하냐? 아, 이거 좋은데? 야, 너네들, 나 오늘 죽을 뻔 했거든요? 오늘 죽을 뻔 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생을 마감할 뻔 했어. 그냥 끝날 뻔 했어요. 진짜. 진짜 기적적인 건지는 몰라도. 결국 이슬람에서 암살당. 아니 나 진짜 알라의 가호를 받은 것 같아. 말이 안 되는 기적적인 확률로 살은 것 같아. 나 아무리 봐도 이거 포인트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짜로 찾아갔음? 아니 이거 개설이야 씨발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제 잠을 잤는데 아니 이놈의 씨발 겨울에 모기가 너무 많은 거야. 아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기약 알아요? 바닥 멀티탭 있죠? 이거를 세워가지고 딱 꽂아놨단 말이야. 딱 꽂아놓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. 딱 멀티탭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딱 누웠으면 바로 내 왼쪽에 있었어. 왜냐면 멀티탭이 왜 왼쪽에 있냐면 휴대폰도 충전을 해야 되거든. 이거를 또 키면은 모기가 그나마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야 그거?
번개 칠 때 그 나는 그 반짝임이 방에서 팍 하고 나더라고. 근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. 갑자기 탁탁탁 하면서.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어? 뭐야? 나 잘못 들었나? 아니 나 이제 다시 그냥 자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나도 들었다고요. 뭐냐고. 한데 잠만 이거 좆된 것 같은데? 그래서 모기약을 딱 빼봤어요. 모기약이 역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이 스물스물 그 기름이 콘센트 안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. 딱 붙으면서 퐁퐁 된 거죠. 나 그 모기약도 버렸어. 진짜 어떻게 서른 살까지 살아있는 거냐? 만약에 이게 왼쪽에서 뭐 스파크가 터졌을 때 불이 한 방에 세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그럼 내 얼굴 다 타는 거야. 그냥 나 거기서 그냥 산채로 그냥 익사하는 거야. 익사가 익어서 사망 맞죠? 아 익사는 물에서 죽는 거야? 그거 화사인가? 화재로 사망인가? 아무튼 화재로 사망 될 뻔했다 이거야 제가. 아무래도 당했나 싶었더니. 아니야 감전 당할 뻔해서 감전으로 죽으면 감사냐 그러면? 감전사니까? 뭔 분사야 씨발 분사는 뭐야? 어? 아무튼 진짜 뒤집어졌어요. 그냥 진짜 인생 마지막 날이 될 뻔했다.